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제목을 왜 남겼지? 제목을 왜 남겨놨을까? 다음은 이제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옛날에 노래 중에 중화 반점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심심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100년 전통의 이런 노래였는데. 미안해, 이상한 소리 안 할게. 이것도 다 들어가네요. 어? 이것도 다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있었어. 자, 중화 반응이란 게 뭐냐면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맞춘다라는 거야. 우리 이제 아까 액성이 뭐가 있었어? 산성이 있었고 중성이 있었고 염기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산성 물질이랑 염기성 물질을 조합을 시켜서 이제 뭘 만드는 거다. 중성을 만드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중화 반응에서 정의하자면 뭐와 뭐? 산과 염기가 만난다. 그러면 뭘 생성을 하냐면 산은 어떻게 돼 있었어? 산은 어떻게 돼 있었어? H, HA였잖아. 수소 이온과 임의의 음이온이 만난 거였고, 염기는 임의의 양이온과 수소나 이온이 만난 거였지. 그럼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여기 있는 수소 이온과 여기 있는 수소나 이온은 만나서 뭘 형성하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면 뭐 되겠어요? 여러분, 안 배운 거 아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듯한 표정 지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3 때 배우신 거예요? 물 만들, 어쩌? 그 다음에 뭐? B, 임의의 양이온과 임의의 음이온을 만나면 이제 뭘 형성해? BA. 이렇게 형성을 하더라.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뭘 만들어낸 거냐면, 뭘 만들어내요? 일단 물을 만들고, 그냥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중화반응은 뭐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형성한 것이 뭐다? 중화 반응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지? 그러게, 뭘까요? 저도 알고 싶네요. 저도 알려주세요. 안 들리겠지? 그거 알아? 가끔 여기 막 녹음될 때도 있어. 가끔 들어가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웅얼웅얼 소리 막 들려요. 알겠어?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수소 이온이 있고, 이쪽에 이제 뭐가 있어?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는 임의의 이온, 뭐 해볼까? 수소 들어있으니까 만만한 거. 염화이온, 이렇게 염화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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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다 뭐 넣어볼까? 리튬. 꼭 말을 해봐. 왜요? 리튬이 어때서요? 우리 좀 자주 볼수 있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반응을 한다? 수소와 수소 이온과 수소 이온이 만나서 뭘 형성을 하냐? 뭘 만들어? 물. 그렇지, 물을 만들죠. H2O. 자, H2O. 이렇게 물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Cl- 이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뭐 N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 섞으면 뭐가 된다? 소금을 내더라라는 거지. 자, 이제 시작. 상태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 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어? 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중화 반응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형성하는 것. 이걸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하는데, 하는데, 혀가 꼬이네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알짜 이온 반응식과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뭘? 했죠. 언제 했어? 언제 했습니까? 중간에. 여러분 중3 때 했죠. 어, 똑같이 나왔어.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거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앞에서 배웠던 산화환원이랑 이 부분은 여러분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파트죠. 네. 여러분이 그나마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 그쵸? 네. 나머지는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잖아. 어떻게 들어 쉬웠던 게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어. 아, 딱 하나 있었네.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구분하는 딱 거기. 천천히. 어? 그때 나왔잖아. 응, 그니까. 그나마 거기. 다른 애 없었죠? 어쨌든 이 알짜 이온 반응식인데 어떻게 된다? 누구랑 누구랑 수소 이온이랑 응? 얘는 어디에 여기 들어 있고 그다음에 OH 마이너스 수행식에 들어 있어서 만나서 뭘 만든다? H2O 만들더라. 상태는 이제 액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구경꾼 이온은 누구예요? Na 플러스 이거랑 Cl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중화 반응을 어떻게 그러면 확인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중화 반응 확인하는 방법. 하는 방법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피커를 그릴까? 피커를 그립니다. 자, 첫 번째, 쓱. 두 번째, 쓱. 세 번째,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까지만 그려볼게요. 네 번째. 내가 방금 하나 깨달은 게 있거든. 그림이 점점 내려온다, 이렇게. 방금 알았어. 뚝뚝 떨어지네.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잖아. 많이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럼 됐어.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선도 쳐줘야지, 이렇게. 선도 이렇게 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여기, 뭘 해볼까? NaOH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쪽에. NaOH가 있었어. NaOH가 있었는데 자, 각각 이제 NaOH 얼마씩 들어있었냐면은 10ml 여기도 10ml 여기도 10ml 여기도 10ml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럴 때 HCl을 얼마씩 넣어줬냐면 여기 처음에 없었어요. 0ml. 여기는 이제 여기에다가 5ml를 넣어준 거예요. 5ml를 넣어줬어요. 여기 얼마가 되나? 5ml가 되겠지. 여기도 또 이제 5ml를 또 넣어줍니다. 여기 이제 10ml가 되고. 여기다 또 이제 5ml를 넣어준 거지. 그냥 이제 15ml가 되겠죠? 이럴 때 각각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NaOH만 있었기 때문에 NaOH를 그려줄게요. 자, 일단 Na 나트륨 이온 하나에
두개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 OH-,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누가 들어오냐면 H+와 그 다음에 Cl-가 들어있는 염산을 조금 들이부어줬습니다. 들이부었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들어오니까 수소랑 수산화 이온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물을 형성을 하겠지. 그래서 H2O 물을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 하나 줄었고 수산화이온 하나 줄었는데 나트륨은 여전히 몇 개 있어? 나트륨이온은 여전히 몇 개 있더라? 두 개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하나 남았죠. OH-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누가 또 들어왔습니까? Cl- 하나 들어오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는 또 넣어주지. 5ml를 이렇게 또 넣어줘요.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번엔 물 분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원래 있던 거 하나에 새롭게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치?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은 여전히 그대로 몇 개?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다 떨어졌어. 대신 이제 이 자리를 누가 채워? Cl- 이렇게 염화이온이 두 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또 끝이 아니지. 또 들어와. H+ 들어왔고 그 다음에 Cl- 들어와요. 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수산화이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더 이상 없지. 그럼 물 분자는 애초에 이제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 원래 두 개 있었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Cl- 총 몇 개가 돼요? 염화이온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반응 안 하니까 수소이온 하나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액의 부피, 부피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0ml지? 여기는 15ml죠? 그쵸? 네. 여기는 20ml가 되고 여기는 얼마야? 25ml가 되죠. 무리가 생성이 됐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중화반응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나요. 그럴 때 여기에서 이온의 개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이온의 개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개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가로축은 이쪽은 뭐냐면 이제 HCl의 부피예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온의 수가 되겠죠? 이온 수를 보니까 애초에 누구는 OH- 같은 게 처음 얼마 있었어? 10ml 있었어요. 10 있었는데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오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양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감소하다가 이제 이렇게 갔죠. 이게 뭐다? OH-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정한 양이 존재했죠. 이게 뭐? Na+의 양. 그치? 자,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어때? 처음에는 없다가 어디서 늘어나? 요게 반응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늘어나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삐뚤빠뚤. 이해만 하면 되지만 H+ 됐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 같은 경우 어때요? 처음부터 쭉 늘어났잖아. 이게 Cl-. 정말 그림이 환상적이죠. 그럴 때 이제 요 양을 보자면, 자, 처음에 어디까지?
1등 되기까지. 어디, 어느 시점까지? 중성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온수가 어때? 여기나, 여기나, 여기까지는 총 이온수가 같지? 네. 그러다 이제 어디부터? 공에게 액성이 바뀐 시점부터는 늘어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이온수가 총 몇 개예요? 네 개 있고. 여기도 몇 개야? 네 개 있죠. 여기는 몇 개예요? 네 개. 여기 몇 개야? 여섯 개. 액성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 이때는 용액 액성 뭘까? 산성. 연기성. 아, 연기성. 아, 네. 왜냐면 뭐가 있습니까? 보이죠.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연기성이죠. 왜? 수산화 이온이 들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중성. 중성이지.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고 여기 이제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산성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더라. 용액의 액성을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기 이 지점. 이 지점, 딱 중성이 된 이 시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 중화점이라 그래요. 중화가 된 시점. 정확히 중성을 딱 떨어진 시점. 여기서 여기가 어디야? 지금 중화점이 되는 거죠. 이러한 중화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뭘 이용하느냐?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합니다. 지시약의 색 변화를 이용해요. 처음에 여기는 무슨 색이었겠어? 염기성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이라면 붉은색이었겠고 메틸오렌지라면 노란색이었겠고 그 다음에 BTB라면 무슨 색? 푸른색이었겠지? 여기는 똑같은 색깔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겠죠? 그런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면 중화점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중화점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각각 산, 중, 염, 이렇게 될 때 각각 이제 뭐 리트머스 뭐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용액 그 다음 BTB 용액 있을 때 산성은 무슨 색? 페놀프탈레인 무색 중성도 무색 염기성은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죠. 네. 네. 메틸오렌지 붉은색 붉은색 노란색, 노란색. BTB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되잖아. 각각의 색깔을 보고 우리는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뭘 확인할 수 있다?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중화열을 확인하는 건데 중화열을 확인하는 건데 중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에요. 열이 가장 많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 열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용액의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쫙 올라갔다가 다시 저기 떨어진 지점이 있어요. 그럼 제일 높은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 됩니다. 지금 근데 네. 페놀프탈레인 용액하고 BTB 용액은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넣느냐? 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색깔이 이제 서로 섞여서 나올 때가 있어요. 용액이 이제 액성에 대한 색깔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붉은색이잖아. 네. BTB는 노란색이잖아. 네. 그럼 두 개의 색이 섞여가지고 중간 정도의 색이 나올 수는 있지. 약간 뭐 주황빛으로 좀 보인다거나 좀 이런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약간 물감 성능탄스러운 느낌이 좀 나타나요. 중화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뭘로 또 확인 가능하냐면 이건 전류의 세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전류 세기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봐. 이온 4개, 6개인데 부피가 어때? 10ml당 4개, 15ml당 4개, 20ml당 4개지. 그치?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 수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는 거죠. 똑같이 4개가 있더라도 이게 5ml 안에 있는 거랑 100ml 안에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어디가 전류가 잘 흘러? 이온 수가 많은 쪽에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그러니까 전류 세기가 어떻게 되겠어? 쭉 이렇게 내려오겠죠. 가장 전류 세기가 낮은 지점보다 중화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이제 가서 보게 된다면 몰수에 대한 걸 이제 배우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 몰수에 대한 거는 아직은 못 나오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더라. 지시의 색깔 변화, 중화열을 확인하는 방법,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 왜요? 이게 끝이요? 아니요. 그래서 뭐 왜?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중화 반응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자, 첫 번째 어떤 거 있어? 생선. 신김치에는 뭘 넣어줘라? 요? 아니, 뭐지? 계란 껍데기를 넣어줘라. 그럼 같이 먹잖아요. 그럴 것 같지만 계란 껍데기가 사라집니다. 오. 계란 껍데기가 사라져요. 계란 껍다구가 사라져. 근데 왜 그러면 뭐가 좋아요? 신김치가 안 지어져요? 자, 봐봐요. 아까 우리가 산의 성질에는 뭐가 있었어? 산 혀요. 응? 혀요. 왜 신김치? 산이 들어있잖아. 네. 예를 하나 들어줄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산의 성질을 하나 보여줄게. HCl 플러스 CaCO3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탄산칼슘 반응하면 CaCl2 염화칼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H2O 물 생기고요. CO2가 생깁니다. 물에 녹고요. 물이고요. 이상 날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왜 신김치 그렇게 해서 먹어요? 왜냐면 신김치에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맛이 시잖아. 그래서 이제 계란 껍데기를 넣어줌으로써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신맛을 없애주는 거예요. 신게 맛있던데. 너무 심해 못 먹잖아. 신맛을 제거해줍니다. 신맛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두 번째, 생선 비린내. 생선 비린내는 뭘로 제거해라? 레몬즙으로 제거해줘라. 이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생선 비린내라고 하는 건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린내가 나는 거야. 거기다 레몬즙 쪽쪽 뿌려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벌침. 벌침에는 뭘 뿌려줘라? 오줌을 싸줘라. 자, 아모니아수를 뿌려주는 거지. 벌침에는 이제 폼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독성이 있거든. 그래서 아모니아수를 뿌려줌으로써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근데 예. 왜 레몬 먹으면 레몬 같은 신거 먹으면요? 네. 혀천 입천에 다 터요. 왜 트냐고요? 네. 신거 먹으면 엄청 신거 먹어요. 아, 그 일종의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좀 단백질이 좀 손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다 염산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많이 아프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어디? 산성화된 토양에는 산성화된 토양에는 뭐 뿌려줘라? 석회가루를 뿌려줘라라는 겁니다. 석회가루. 생석회, 석회가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중화가 됐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시약. 위산 과다. 위산 과다로 인해 폭스림에 뭐 겔포스 제산제를 먹어주는 거지. 개비스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비스콘이나 겔포스나 뭐 그거지. 또 뭐 있을까? 치약. 예, 그래요. 치약. 치약. 치약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플로린도 들어있지만 여러분 침이나 이런 거 이제 산성물 되게 많아요. 음식물 먹으면 왜 여러분 이가 썩는 거냐면 세균이 이렇게 갉아내는 것도 있지만 산성 물질이 되게 많이 묻어있어. 그 여러분 치아는 뭘로 돼 있어요? 탄산칼슘 성분이잖아. 뼈다구지 뼈다구. 여러분 그 치아 뽑아가지고 생리를 그 콜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게요? 녹아요. 녹습니다. 왜 녹아? 아까 본 이반 때문에 그래, 이반. 요 반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주는 거지. 치약은 뭘로 되어 있다? 염기성 물질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꽉 막힌 하수구에 하수구 세척기를 뿌렸다. 이것도 중화반응이죠? 아닙니다. 이건 아시죠? 어?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질을 이용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던 게 또 이게 있지. 이 자식 염기성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나, 많이 나왔잖아.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야? 그 막 분해해보면 아니라고 나와요. 막. 이거는 분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성이나 염기성을 얘기하려면 이온 결합 물질이어야 되는데 이건 분자 구조야. 분자. 이거는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엄연히 다른 물질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왜? 인간적으로 너무 짧은 것 같아. 이거 한 20분 20분만 안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딱 30분 걸렸어.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걸 딱 생각했으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솔직히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냐면 엊그제 했잖아.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여러분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걸 모른다 그럼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 부분은 학교에서 안 배웠어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지. 그쵸? 네. 하지만 교과 가서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것 뿐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지만 이제 뒷반은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하겠지. 그래서